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카메라 들이대면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끊고 나면 말할 때 말투랑 이상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멍멍 협춘 우리 대한민국 강아지 계통의 넘버원. 근데 솔직히 말해 1등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 1등 맞아요. 네. 진돗개? 진돗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네. 그 1등이라도 됩니다. 어떤 강아지 어떤 그러니까 뭐 장난스럽게 늘 뭐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그건데 사실은 개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줄 수 있지만 나가서 해라면 못하는 거야 뒤에서 깔 수는 있는데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삼촌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시는 그런 강아지 품종이 어떻게 돼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 잉글리시독이라는 개가 있는데 그거 아. 중에서 자이언트 올드 잉글리시독 종을 제가 만들었지. 자이언트 올드 잉글리시독을 그 옛날에 하이킹에 나왔던 힐이 그거는 이제 그냥 올드 잉글리시독이고 올드고 그냥 자이언트라는 건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그 네. 개를 만든 사람이 내지. 아. 그러니까 보면 삽살개 왜 나라에서 돈 주고 보고 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내가 내 사비로 자이언트 올드 잉글리시독 만들었고. 아. 또 사냥개도 단성개라는 개를 익히 넘지. 맞지. 그리고 제가 좀 크다고 하면은 그 마스티프나 아니면 캉가루 이런 것들 좀 근데 그 생각... 애들은 이제 캉가루 자체는 이제 장도 좀 긴데 얘는 그게 아니고 정사각형 아~ 그러니까 키하고 허리가 똑같은 아, 거지 마스티프처럼 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거 티베탄보다 더 크지 티베탄보다는 티베탄은 고가 73만대도 큰 편이고 예. 아주 큰 게 뭐 79짜리도 있긴 한데 드물고 거의 73만 넘어도 큰 편인데 이제 내 올드 같은 경우에는 뭐 79 넘어가는 게도 있고 보통 73은 다 가니까 큰 거지 짱어보다는 짱어보다 근데 이제 캉갈보다는 좀 작지 캉갈 자체는 원체 큰 게 많지 큰 거리 많으니까 그리고 상근이 이런 애들보다 웬만한 애들보다 크지 상근이가 그 종류가 피레네즈잖아요 그레이트 피레네즈 아 그러니까 상할 좀 하죠 올드 잉글리시독이라는 개를 내가 만들었고 또 네. 사냥개는 단성개라는 개를 내가 만들었지 단성개 단성개 그거 뭐 어떻게 혼합되어 있나요? 이제 어떻게 혼합됐다 이런 건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당대 발이는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F1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F2밖에 네. 이거는 이제 계속 30년 40년 동안 만들어 온 개고 그게 테리어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열을 안 넣었지 순열이 안 들어간 게 벌써 수십 년째지. 그러니까 순종을 섞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믹스끼리만 하이브리드. 아, 계속 하이브리드. 그렇지, 계속 그렇게 만든 사냥개. 순열을 안 넣고 그냥 그 혀를 네. 내가 다시 검증한 게 공개 검증을 한 게 8년 차 이제 공개 검증을 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훈련을 해도 그렇고 사냥을 해도 그렇고 믿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소설 같으니까. 근데 아. 실제로 다 일어난 걸 같이 보잖아. 보면은 친구가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시베리안 허스키랑 말티즈 믹스견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티즈라고? 그런 거는 이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찾는 사람 있어요? 비호가 있고 약간 비싸긴 한데 문제가 이게 나중에는 6.25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이게 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골든 두들 같은 경우에는 푸드라고 골든 리트리버 도뱅거는 네. 10년째 미국에서 분양이 되고 있고 푸드 리트리버 아니 골든 두드리라지 그렇지 골든 두드리 푸드하고 리트리버 그 장점이 뭐냐면 말스키 네. 이제 말스키 이런 거는 그건 이제 발바리처럼 나중에는 유기견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걸 좀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 다음에 그 자이언트 올드 잉글리시 또 보러 가도 돼요? 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네. 농장에 잘 안 가고 이제 네. 다른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시간 내가지고 한번 뭐 만나가지고 그렇게 괜찮고 또 동네만 키우자 동네만 지금 안 키우고 하여튼 뭐 개도 키우고 하니까 예 강아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이제 진짜 방송이니까 약간 시간 말해도 되나 이게? 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기견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뭐 만 원도 좋고 한 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 뭐 1,000원도 좋아요. 1,000원도 좋고 감동을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꼭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10만 원 보내셔도 됩니다.